안녕하세요. 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. 사실 일본 왕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히 보게 된 이 두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. 인터넷상에서도 찾기 힘든 이 사진은 15세에 결혼하여 20대 후반에 황후가 된 사다코 황후를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. 매우 어려 보이는 모습과 1900년대 초에 이런 서구식 복장을 했다는 것이 참 이색적입니다. 일본의 왕실을 말하기 앞서 일왕이라고 표현하면 아내와 아들은 왕비 왕세자이고 천왕이라고 하면 황후 황태자입니다. 일본의 천왕은 중국의 황제 개념이기에 천왕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. 1900년대 초 외세에서도 중국, 한국, 일본 군주를 모두 왕이 아니라 황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은 1900년대 이후 일본의 왕, 그리고 일본의 풍습, 그리고 생활 관련된 것들입니다.